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유통기한 날짜가 오늘 지나면 이제 끝날 것 같은 우유 있죠. 이렇게 유통기한 날짜가 다 돼가고 불안한 거는요, 드셔보시고 아무 이상 없으면은 이제 리코타 치즈 만드시면 좋아요. 1000ml거든요. 1000ml 해도 리코타 치즈는 얼마 나오지 않아요. 정말 조금 나오거든요. 끓여서 리코타 치즈 만들면요, 1000ml에서 10%는 다 물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 남습니다. 제가 가스레인지에 가서 일단 끓일게요. 이걸 센 불로 끓이시게 되면 지키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끓어오르면서 부르르 오르거든요. 약한 불로 서서히 끓이시든지 아니면 옆에서 빨리 하시려면 지켜보시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우유니까, 우선 액체니까 그렇게 많이 저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레몬즙을 넣기도 하는데 식초를 넣어도 되거든요. 식초도 괜찮고 레몬도 괜찮습니다. 저는 식초를 1000ml의 소주잔 하나 준비했고요. 혹시 실패하는 경우까지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유가 이제 끓어오르면은 얼른 불 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넘치거든요. 전 세게 했거든요. 그럼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으면 우유 금방 끓어요. 그래서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요. 식초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많이 안 저으셔도 되거든요. 보시면은 식초 한 컵 넣고요. 보시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있죠. 순두부처럼 응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맑은 액체도 보이고 중간에 덩어리 같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순두부처럼 응거됐거든요. 그러면 다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봤는데 어느 분이 리코타 치즈가 실패됐다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올려놨던데요.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이미 너무 몇 년 전 얘기고 아무도 답은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게 이렇게 응고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허옇게 우유 상태 그대로인 것처럼 돼 있었거든요. 만약에 실패해서 응고가 안 돼서 뭐가 좀 이상하게 상태가 그대로였다면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응고가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젓지 말고 그대로 식초만 넣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응고가 됐는데, 이거를 처음에 식초 넣고 너무 많이 이렇게 저어주면은 이게 이게 부서진 거예요. 우유가 저러 덩어리지 않고 막 부서져서 하얗게 해가지고 하얗게 돼서 이렇게 얼핏 보기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것도 보자기나 이런 거즈나 이런 데다 걸르시면은요, 밑에 물이 빠지고 위에는 단백질이 남아서 리코타 치즈가 돼요. 그런 경우는 실패해서 버릴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실패했나 싶어서 식초를 자꾸 넣으시면은 나중에 리코타 치즈가 너무 새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실패한 거 아니니까 식초만 들어갔다면은 그냥 혹시나 응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걸르시면은요, 리코타 치즈 돼요. 거기 단백질 응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실패 아니니까 만약에 하나 잘못됐다 싶어도 천 같은 데다가 한번 걸러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실패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다이소에서 사는 다시마망 조금 큰 사이즈거든요. 무 조청할 때도 이걸 쓰거든요.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순두부처럼 응고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걸리시면 되는데요, 놀라실게 건더기는 정말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가끔 리코타 치즈 사 드시는 것보다는 치즈 비싼 이유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알아요. 걸러시면 되거든요. 밑에 전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버리고요. 건더기 이것만 쓰는데요. 요거는요, 이제 무거운 거 눌러 놓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그릇 같은 데다가 물 담아서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되거든요. 온 그릇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돼요. 올려놔도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아서 리코타 치즈가 좀 덜, 물이 덜 빠졌는데요, 아직 따뜻해요. 금방인데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덩어리져 갖고 치즈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김이 나고 있거든요. 요거들 더 굳히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눌러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우유 1000ml에 리코타 치즈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이거 빵 같은 데다가 몇 번은 충분히 발라 드실 수 있거든요. 이래서 치즈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식빵 같은 거 사시면은요, 토스트 같은 거에다가 이거를 발라 드시면 돼요. 발라 드시면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바르기는 좀 뻣뻣해도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이게 잘 발라지진 않는데 좀 물기가 없어서. 그래도 잼이랑 이렇게 발라 드시면 맛있습니다. 어떤 냉동 딸기로 만들었던 잼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치즈 활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